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달 전부터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 할 뻔. 미워. 나 미안해. 나 방송 버킷리스트에 이건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니 해명할 게 진짜 있어요. 자, 어그로는 더 끌면은 진짜 찐 나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나의 해명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까고 말하면은 딱히 제 잘못은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뭘 그초야. 별건 아니고 내가 요즘 느낀 건데, 아 이거 진짜 말하기 진짜 찐 싫었어. 왜냐면은 내 정체성과 어긋나는 일이거든. 주제는 이겁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와빌리지 재미있는 영상 유튜브 시트콤, 허나 넘어가는 선인가 안에 있는 선인가 이라는 주제입니다. 원래도 늘 있던 거긴 했어. 언제나 있던 여론이긴 했어. 막 아니 은별씨 진짜 멍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은별씨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언호씨 그러시면 안 되죠. 언호씨 눈치를 챙기세요. 막 이러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절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영상에서는 사실 나는 솔직히 뻔뻔해요. 내 그 차를 산 아들 놀랍게도 썸네일 어그로가 없습니다라는 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은별이가 개 트롤 짓을 해요. 웃기잖아. 유튜브 강을 해가지고 저길 잡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근데 은별이 쟤는 좀 짜증이 난다. 아 이게 좀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심히 잘 들어야 돼. 이런 불편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 절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 보기 불편해. 안 봐야겠어. 정상입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난 괜찮아. 왜 이렇게 과몰입들을 해? 하지 마. 감사합니다. 저희랑 스타일이 맞는 시청자분이시네요. 끝까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허용이야. 뭐 비판이나 수용이나 난 다 좋아요. 어쨌든 내 방송을 소비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역으로 불편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인생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 쟤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인성이 삐뚤어졌으며, 뭐 어디 교육을 잘못 받아서 어떻게 됐느니.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물타기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함께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객관적이게 보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아닌데? 선 넘는데? 라는 시선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내가 조금 아쉽고 내가 오히려 서운했던 거는, 내가 그러지 않은 사이다. 우리가 진짜 함부로 대한 사이가 아니다. 우리 서로 되게 긴밀한 관계다. 엄청 친하게 지내는 관계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은별이 빚 갚는 영상부터 과거에는 원호 저기 생일 선물 영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진짜 가족 같다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빌드업한 유튜브들이 내 영상들이에요. 사실상 한 영상에서 삔또가 상해가지고 모든 전체적인 인생을 논해버리면은, 이거는 조금 정중하게 얘기하자면은 서로 안 맞는 영상을 굳이 볼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제 영상에 대해서 소비는 그렇습니다. 보기 싫거나 불편하신 분은 지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제 영상을 뭐 원호가 PTSD인데 군대 선임을 데리고 왔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방송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든지 담백하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려 이게 아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비켜나가면 돼요 서로. 그 다음에 무분별한 비판, 영상들을 제 걸 다 보기만 해도 안 할 수 있는 비판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 대해서는 바뀌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나중 가서 내가 진짜 너무 선 넘는다 싶으면은 알아서 뭔가 여론이 잡혀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제 스타일이 너무 좋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소비해주는 분들하고 함께 더 뭔가 키우고 싶은 게 가장 1순위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와나나가 키우고 있는 1군 스트리머가 원호랑 은별입니다. 다른 것보다 천안에도 살고,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와서 집 청소를 하면 집 청소도 하고 완전 잘 해준 내 1군 애들이야. 얘들은 이제 뭐 방송을 뭐 원래 알던 애들이니 저도 모르던 새끼들인데 이제 내가 데리고 와서 키웠어. 내가 어떻게 키웠니? 내 정신을 이어받게 했겠지.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컨텐츠와 인성보단 자본을 택하며 뭐 딱히 신념이란 것은 바람과 같이 가벼우며 영상각이 뽑히면은 굶주린 저 사바나 어디 하이에나가처럼 물어뜯게 되며 서로 까고 조리돌림하고 비판하고 비아냥하는 것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잘 성장했어요. 자기계권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외모로 근데 그럼에 또 불구하고 은별이 영상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영상이냐. 놀랍게도 썸네일에 어그로가 없어서 더 어그로가 끌렸던 건데 팩트를 알려드릴게. 나는 방방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선 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방송하는 게 컨셉인 사람이 맞고 그거를 주입시킨 게 애들이 맞으니 보기 불편한 사람들은 떠나는 게 맞으나 이번 건 좀 선 넘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은별이 영상은 너무 몰아가긴 했어. 이렇게 볼만해. 일단 첫 번째 요 문제. 이분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완급조절 못했다. 완화나 누가 봐도 개소리인 거 얘기하면서 분위기 가볍게 만드는데 뭐 완급조절이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적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해명방송을 킨 것입니다. 원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호가 술을 먹고 나한테 씨발 새끼라고 은별이 뺨을 치고 이 개 망나니 새끼잖아. 구제가 안 되잖아. 라고 할 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적당히 이제 좀 재밌는 부분들만 뽑아서 쓰면은 재밌는 각 만들어지고 원호 조금 바보 이미지 잡히고 잡힐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던 건데 지금 저 영상에서 너무 쓰레기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해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셋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끈끈해요. 관계가 서로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난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욕을 보면 돼요. 우리가 방송한 사람이 아니면은 남녀 떠나서 야 새끼야 야 새끼야 뺨치고 형한테 막 하극상하고 막 크게 문제될 게 아니야. 뺨쳤다? 이것도 솔직히 그냥 꽈고 말하면은 사실 일방적인 뺨보다는 막 서로 막 욕하고 장난치면서 막 공방전이 있었던 거고 원호가 나한테 욕했다? 원호는 급발진 한 애가 아니야. 근데 얘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조절이 안 되면 내가 카메라를 트니까 어 씨발 형한테 뭔가를 살려줘야 돼.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걸 씨발 재밌게 자극적이게 해야 돼. 요게 씨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애야. 걔 카메라 끄면은 진짜 찍소리 이만큼도 못하는 개소심한 새끼예요. 은별이도 평상시에 멀쩡한 분이라면서 그건 아니에요. 도찐 개찐이야. 그냥 진짜 문제될 게 1도 없어요. 뭐 술버릇이 나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은별이 얘기를 하자면은 은별이는 오히려 저 새끼 존나 눈치 없네. 저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이러는데 은별이는요 반대로 존나 눈치 보는 애예요. 진짜 막 누군가를 처음 만난 사람이 하하 은별님 여기 뭐 묻었어요 하하하 하면 나 여기 묻었다고 이렇게 병신 취급했겠지? 난 병신이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애 옛날에는 자존감 엄청 낮았을 때 지금 좀 많이 낮긴 했는데 리닐라 왠지 방송 꺼지면 작가님 방송 꺼졌어요. 아주 리얼 정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방송을 존나 잘해.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녀. 늘 칭찬해. 나 이게 진짜 개천재야.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선을 넘은 거야 내가 보기에. 나로선 쉽지 않은 선택을 하나 하겠습니다. 돈을 잠깐 멈출게요. 얘는 지금 상태가 좀 병신이에요. 지금 뭐랑 뭐였지? 3인턴이랑 공항이랑 위경련이랑 그래서 저는 지금 병신입니다 라고 해야 일단 전 지금 병신입니다. 내가 짚어준 해명 외에도 어쨌든 니들이 실수한 것도 있다는 거 인정하지? 네. 너희들이 그렇다고 막 사이가 나빠? 오늘 너희들 때문에 보다시피 시청자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지? 응.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 사실 친해요 라는 증거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너희들이 친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별아 싸우지 말자 하면서 백허그 해. 작가님 다 아셔. 사람들은 몰라. 은별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은별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 아 잠깐 다시 생각해. 저희 오늘 한 차로 왔어요. 제 차로 왔어요. 한 차. 어쩌라는 거야. 돌아가는 길에 서로 창밖만 보고 가봤어. 어떡해. 아 그게 뭐해. 너희 어색해? 이런 거 하는 어색해질 사이야?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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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엮여서 못 보겠다. 자 이제 너희들 또 선 넘는 문제가 생겨 이러면은 다음에는 정면에서 할 거야. 그 다음에 니들은 빠르게 지금 오늘 자 내가
개똥꼬쇼 했던 것들 유튜브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 올리는 순간 너는 그 논란에 있었던 원호 영상은 설명한 다음에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내가 보기엔 맞다고 봐. 그 영상은 조금 지나친 조리 돌림이 있었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야 방금 서로. 오케이? 근데 그 이것도 해명 영상이잖아. 광고 달지만. 달아. 달아도 돼? 응. 몇 개 달아요? 두 개. 두 개요? 죄송하니까. 그럼 8분으로 뽑아요? 응. 나도 솔직하게 한 번 할게. 네. 오늘 애들이 잘못한 게 있고 애들 먼저 해명 영상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빨리 올리라고 했는데 나도 빨리 편집할래. 생각보다 재밌게 잘 잡힌 것 같아서. 이제 가. 이래도 돼요, 근데? 그럼 한 개만 넣어. 나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세 개 넣을 거거든? 은별이는 잘못 크게 했으니까 하나만 넣고, 오는 두 개만 넣어. 네. 응. 1분, 1분에 넣어도 돼요? 포옹 후에 넣어. 그럼 사람들이 봐줄 거야. 어! 아이, 와! 오케이, 광고 봐주자. 아. 자, 마지막으로 둘이 90도 인사하고 가. 뭐야? 그게까지 잘못한 일이었어? 오늘도 한 건 해결이라는 주제로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형 혹시 사이다 다 먹었어?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니까 광고 10개 넣어도 상관없어 와장.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따 스키댄